사실은 뭐 이렇게 제 어머니를 얘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설교할 때도 얘기했지만 술 중독자인 남편의 평생 치여 사시다가 39살에 남편을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난 후에 예수를 믿기 시작하셔서 평생 저만 믿고 저만 바라보고 저를 위해서 완전히 존재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신학교에 보내고 88년도에 목사 안수 받았는데 87년도에 우리 어머니가 자궁암 3기 말 선고를 받습니다. 그리고 제가 목사 안수 받고 난 후에 이제 얼마 안 돼서 돌아가셨죠. 마치 무슨 느낌이 드냐면 어머니의 존재가 하정환이라는 존재와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제 어머니와 저와의 관계와 굉장히 유사한 분이 한 분 나오는데 그게 어거스틴과 모니카의 관계예요. 모니카, 어거스틴도 사실은 알고 보게 되면 마녀교를 숭배하고 17살 때 카르타고로 유학을 보냈더니 북아프리카 지역입니다. 다마스테라는 곳에 살다가 카르타고로 보냈는데 거기서 한 여자와 동거해요. 그게 4년 동안 동거한 다음에 21살에 고향으로 돌아올 때는 애들 아이를 데리고 동거녀와 함께 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믿지 않고 마녀교를 믿고 어머니가 평생 기도해요. 그 유명한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얘기도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있다가 이 어거스틴이 또 도망가요. 어머니가 하도 간섭을 하니까 그래서 로마로 도망갑니다. 유럽으로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유럽으로 도망가서 로마에서 교수 생활하다가 1년 후에 밀라노로 갔는데 밀라노에서 그 유명한 암브로시우스 감독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를 받게 되었는데 그 즈음에 어머니 모니카가 와요. 어머니 모니카가 얼마나 감동했겠어요. 너무너무 좋잖아요. 드디어 암브로시우스 감독한테 세례를 받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어거스틴이 어머니한테 같이 갑시다 집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기로 결정했는데 돌아가려고 그 항구가 어디냐면 오스티아라는 항구에서 배를 기다리는데 어머니가 죽습니다. 어머니가 늘 얘기하던 것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는 평생 기도할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아들이 회개하기 전까지 나는 죽을 수 없다. 그러니까 아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난 다음에 그리고 얼마 안 돼서 돌아가십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와 좀 비슷해요. 저는 여성의 위대함은 거기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정말로 저희 교회 그 청장년 그 어머니들한테 얘기하는 게 당신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유산은 기도다. 제발 찬송 부를 때 어머님이 읽으시던 뭐 성경 말씀 손때 묻은 손때 어디 있어 이거 스마트폰 하지 말고 꼭 성경책 줄 바짝바짝 그어가면서 저는 이 우리 어머니들이 위대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뭐 어느 누구보다도 저희 어머님을 좀 소개하고 싶었습니다. 그 오랫동안 노후천 선교를 다녔어요. 이게 섬들을 많이 다녔고 특히 그 남해안 쪽으로 그 천사섬이라고 하죠. 천사계 섬이 있을 정도 신안 앞바다에 배를 타고 막 5시간, 4시간 가서 이제 어촌에 있는 곳에 복음을 전하려고 갔는데 교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신기하게. 아니 이렇게 먼 바닷가가 왜 교회가 그것도 다 역사가 오래된 교회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죠. 어떻게 교회가 생기게 됐습니까? 가는 곳마다 신기하게 어떤 여자 전사님이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몰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니까 문준경 전도사님이 여자분이 물론 이제 1950년 10월 달에 이제 괴로군에서 죽창에서 이제 순교를 당하셨습니다만 이 한 여성이요. 그 많은 섬들을 다니면서 교회를 다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의 영향력이 얼마나 컸냐면 CCC 총재인 김중근 고 김중근 총재님이 이분 때문에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이분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활동하고 계신 정태기 교수님이 바로 이분에게서 신앙의 교육을 받은 거예요. 그럼 만약에 이분이 여성이 아니었다면 한국 교회사에 일찍이 조명이 됐을 텐데 신학을 공부하는 제가 그분 이름을 노후천 선교 가서 나중에 처음 알 정도로 여성이란 이유 때문에 알려지지가 않는 거죠. 한국 교회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쳐놓고도 그랬다는 이제서 조명이 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한국 교회사에서 그 여성들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예를 들면 그 이화여대 김한란 총장님. 그분이 다락방 선교회를 조직해가지고요. 교수들과 학생들을 데리고 농어촌 도서상관을 다니면서 그 정말 모든 걸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육사업을 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을 했어요.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저도 거기서 이제 총무 목사로서 그 역할을 해와서 거기서 배운 걸로 제가 노후천 선교를 다닌 거죠.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절제운동을 일으키고 또 국제보상운동을 일으키고 금주금연운동을 하고 독립운동을 하고 이 전부 다 여성들이 어마어마한 역할을 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할 때 저에게 가장 중요한 오늘의 저를 형성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가 뭘로 느끼겠습니까? 교회 권사님들 사랑해요. 어머님은 49에 제 대학교 2학년 때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시니까 김성환 권사님이라는 분이 저에게 할머니뻘이신데 친어머니처럼 돌봐주셨어요. 학비 대주시고 또 장학금 주실 뿐만 아니라 책도 사보라고 그 옛날에 15만 원씩 그 학기마다 주시고 그걸로 공부를 한 거예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고 오늘의 내가 있기까지 만약에 한국교회 여성들이 없었으면 저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방법이 없어요. 저희 어머님 뭐 한목사님 이야기하셨지만 저를 위한 그 간절한 기도 그리고 정말 성경책에 하나님께 들은 말씀하면서 지금 기록해 놓은 것들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졸업하는 것도 못 보고 목사 돼서 설교하는 거 한 번도 못 봐서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러시면서 너가 설교하는 거 보면 얼마나 행복할까. 어머니 기도가 저를 만든 거죠. 사랑이 뭔지를 알게 된 것도 어머니였고요. 그래서 실제로 그 한국 교회에 있어서의 어머니들 여성들의 역할이라는 것은 엄청납니다. 지금 여전도회 뭐 이런 그런 그룹들이요. 한국 교회 모든 것을 이루고 건축도 다 이루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어쩌면 여성들에게 큰 빚을 지고 있다. 그래서 굉장히 소중히 여겨야 되고요. 그래서 장로라든지 목회자든지 여성들도 좀 귀히 여겨주고 세워줘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답변하려고 이제 좀 찾아보다가 옛날에 생각났어요. 주기철 목사님의 사모님, 오정모 사모님. 읽었던 자료 중에 이제 과거에 기억에 남았던 건 이제 막 감옥에서 나오니까 막 타협에서 나온 줄 알고 이러면 안 된다고 막 하셨던. 그 자료에 보니까 사모님은 주기철 목사님의 이 순교가 교회사 쪽으로 또 역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고 계셨다고. 이렇게. 위대한 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의 안목이 있으시고 예, 남편의 고생 이렇게 이해 안 하고 이것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나라의 역사에 교회사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시고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존경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